윤진이. 교재 껴놓지 않았어? 교재 껴줬잖아. 지난번 수업 자료. 지난번 거 안 들었지? 그치? 희수도 안 들었지? 자, 봅시다. 예, 오늘 하는 거는 다 별 내용이 없어. 진짜 재미없어. 자, 일단 22강까지 3번. 얘는 음악가에 대한 얘기고요. 음악가랑 듣는 사람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에요. 연주자는 의존을 해요. 소닉이라고 하면은 소리의 이런 뜻이거든. 소리의 지도에 의존을 한대요. 왜 필요하, 왜 의존을 하냐? 내비게이트 항해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작곡을 통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 지도에 의존을 한대요. 즉, 작곡을 할 때 얘네가 뭔가 의존을 하는 지침서, 안내서 그런 게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글의 키워드는 음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 지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true for every musical 장르라고 해서 be true for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도 적용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적용돼요. 어디에 적용되냐? 모든 음악 장르나 모든 음악적 양식에 적용이 돼요. 힙합에도 그렇고 발라드에도 그렇고 클래식에도 그렇고 다 돼요. 시험 봤어? 자, 다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 하진아! 자, 이것은 적용이 돼요. 모든 음악적 장르나 양식에도 적용이 돼요 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연주가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의존하는 거. 따라서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Listeners use road maps to 청자들은요, 듣는 사람도 이러한 지도를 역시 가지고 있대요. 음악가들만 지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도를 가지고 있어. 이 지도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 지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안내서, 지침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연주가의 지도와 일반적인 청취자들의 지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복잡성의 수준이에요. 일단 지도가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 차이점이 또 이 글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The level of complexity가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원래 그 문제에서 이 부분이 빈칸 뚫어져서 나왔던 빈칸 문제였어요. 전체 주어는 difference가 전체 주어죠. 그래서 is로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A performance map, 그 연주자의 지도는 필수적으로 다층적이고요. And 그 다음에 다면적이에요 라 그랬죠. 복잡성이 달라 라 그랬는데 누가 더 복잡한지, 물론 우리 거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더 복잡해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연주자의 지도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래. 다시 얘기해서 어때요? 복잡해요 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 층이고 여러 면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multi-layered, multi-faceted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어떤 식인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것은 이러져요.
많은 interrelated 서로 연관되어 있는 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층들은 또 접근돼요. 다양한 정도로 접근이 된대요. 뭐에 따라서? 음악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복잡해.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즉, 많은 층들이 있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층적이야. 근데 심지어 이 다층적인 것들이 어떻대요?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칭하는 이신 퍼포먼스 맵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consist of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자동사죠. 그래서 이걸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수동태처럼 해석하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interrelated가 뒤에 있는 layers 꾸며줄 거야. 층들 입장에선 지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pp로 지금 들어갔고요. depth부터 demands까지가 layers 꾸며주는 거. 층들이 지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되어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These layers include such basic elements. 이러한 층들은요, 포함해요.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멜로디나 하모니. 아니면은 리듬이나 텍스처도 조화라는 의미야. 보통 이제 뭐 질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선 조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등등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지도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실제 지도라면은 뭐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면은 뭐 단속구역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이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지도에는 뭐가 있는 거야? 멜로디, 그 다음에 하모니 이런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죠.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이거는 음악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리스너 얘기도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by comparison 이라고 해서 비교적으로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자, 비교적으로 그 청자의 지도는요. 아마도 처음에는 포함할 거래요. 오직 뭐만 포함해요? 일반적인 개요와 기대만을 포함을 할 거래요. 오직 이것만 포함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단순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아마도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노래 가사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그 감정 같은 거 있잖아. 그것이 보여주는 그 전반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뭐 그냥 박자 정도. 즉 음악가들이 작곡할 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래 들을 땐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그냥 가사가 좋네. 노래가 슬프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진 됐고요. if부터 present까지가 앞에 있는 feeling 꾸며주는 거지. 명사, 명사, 동사니까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project 뭘 보여주는지 목적어 빠져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feeling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takes engaged listening. 이것이 열중한 열심히 하는 듣기가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는? fill in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음악적인 풍경의 세부 사항을 음악적인 전경의 디테일들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즉 작곡가들이 채워넣은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작곡가는 엄청나게 많이 넣어줬는데 우리가 보는 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 다 받아 먹으려면은 열심히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it takes 썼는데 여기서 it은 가주어고 뒤는 진주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take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거 그거야. it takes 시간 to부 정사요. to부 정사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채워 넣는데 듣기가 필요해 이렇게 해석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engaged가 어디에 열중한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Fill in the details of a musical landscape' 같은 경우도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함축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 문제도 그렇고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떤 의미일까? 음악가의 지도와
그 리스너의 지도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이겠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인 거겠죠. 세부사항을 채운다 라고 했으니까 음악가가 쓴 모든 디테일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내용 간단했고요. 보면은 연주자가 사용하는 지도와 청자가 사용하는 지도에 대한 얘기였죠. 둘 다 지도는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복잡성의 차이요. 당연히 연주자의 지도가 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청자는 그냥 굉장히 단순해. 일반적인 거, 개요 이 정도만. 그래서 요런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뭐 간단하긴 한데 그냥 주제 쓰세요 라고 한다면 뭐 쓰면 되겠어? 너 이거죠 뭐 그치? 복잡성의 차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근데 뭐에서? Between the map of the performer and the listener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23강 걸로 넘어갈게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얘기고요. 오, 얘가 어떤 얘기 할지 이미 뻔하지. 자, 에너지 드링크는 빈번하게 마켓하면은 이제 판매하다, 홍보하다 이런 뜻이죠. 판매가 돼요. 타겟팅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린 성인이니까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냐. Declaration이라고 하면은 선언, 공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은 mental and physical energy level, 정신과 신체적인 에너지 수준이 증가해 라고 말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먹잖아? 그럼 단기적으로 증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뭐가 좋아질 거야? 기분도 좋아질 거고요. 수행 능력도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일단 이 부분은 에너지 드링크의 효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에너지 드링크 먹잖아? 그러면은 정신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부스트 할 수 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도 잘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일단은 이 자리에 Are frequently marketed 체크하시고요. 에너지 드링크가 지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 되다, 판매, 되다라는 의미로 PPP 수동태 쓴 거 체크하시고요. 자, 타겟팅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 드링크가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뭐 분사 구문이니까 as, 그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가 주어기 때문에 대의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타겟 쭉 써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as well as가 뭐뭐 A뿐만 아니라 B도 결국에 우리가 A, B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렬구조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Increasing이랑 Providing이랑 같이 연결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좋은 효과 있으니까 많이 먹어 라고 해서 끝내진 않겠지. 교육적인 질문이니까요. 자, 바로 역습할 거야. 그러나 몇몇 에너지 드링크는요 포함하고 있어요. 거의 3배를 포함하고 있대요. 3배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평균 탄산음료에 거의 3배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카페인 함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역접해서 부정적인 얘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고요.
얘가 아마 원래 순서 문제였을 거야. ABC 순서 문제여서 순서 포인트가 많아요. 여기서 먼저 A로 한번 끊기는 거였어. 자, 비록 the acute mood effect acute 하면은 첨예한, 명백한, 분명한 이거죠. 예리한 이런 뜻이니까. 자, 명백한 기분 효과가 컨슈밍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에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명백한 분위기 효과가요. are often positive, 종종 긍정적일지라도 규칙적인 섭취는요. 에너지 드링크의 규칙적인 섭취는요. 연관돼요. 뭐랑 관련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건강 결과와 연관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마 기분 장애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대요. 부정적인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아큐티 체크하시고요. 어려 같은 경우는 두 개 연결시켜주는 게 서로 반대된 얘기 나올 거라고 했잖아. 난 널 좋아하지만 우린 헤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반대된 얘기 나올 거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는 방금 플러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에 어떤 얘기 나올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라는 부정적인 얘기로 이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봤던 거 파지티브야, 언대저러블이야 체크할 수 있고요. 다 체크해놓을게. 레귤러야, 이레귤러야. 어휘 문제 물어보겠네. 자, 그 다음 associated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아니죠. are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동사는 are이에요. effect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한 부분이고요. associated는 앞에 있는 effect 꾸며주는 PP 형태로 지금 들어간 거지. associated는 연관 짓다, 연상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지금 이 결과가 연관되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자, 마찬가지로 뒷문장에 지금 나왔는데 of부터 drinks까지 묶이고 consumption이 주어지. 그렇기 때문에 is로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연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 이 글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 한 연구에서, 이제 연구 얘기 왜 해주는 거야? 코바 내 말 맞잖아. 연구에서 증명했잖아. 라고 부연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한 연구에서 136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그 저자는 관찰을 했거든. 대처를 관찰을 했어요. 남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더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섭취를 하더라. 누구보다요? 여자 학생들이 그러는 것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먹네 라는 걸 발견을 했대요. 자, 데프터 스튜런트까지 묶이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됐고 그냥 뭘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먹어 아니면 적게 먹어 이 정도야. 자, moreover 게다가 쓰니까 연결사 포인트를 쓸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학생들이요 섭취해요 에너지 드링크를. 언제 먹더라? They felt stressed out. 걔네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더라 라는 거.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다음에 언제 먹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보니까 여자보단 남자애들이 많이 먹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밝혀졌어요. 자, however, 그러나 라고 해서 많이 먹는데 당연히 안 좋아요에 대한 얘기 나와야겠죠. 그 에너지 드링크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요 관련되었어요. 뭐랑 관련되었냐? 더 낮은 학업 수행과 관련이 되었대요. 단기적으로는 증가시켜줄 수 있어.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해서 먹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업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컨슈밍이 동명사 주어로 들어간 거잖아.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것은 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lower 같은 경우 낮추는 건지 아니면 더 증가시키는 건지 lower 쓸 거야 higher 쓸 거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요. 당연히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one study 나온 다음에 another로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죠.
자, 또 다른 연구에서 이번에는 502명의 남자와 567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요. 또 발견했어. 대짜를요.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요. 하루에 100ml 먹는 것이 상당히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뭐랑 관련이 있냐? Anxiety, 불안이랑요. 뭐는 아닐지라도, 우울까지는 아닐지라도 불안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근데 누구한테서? 남성한테서요. 근데 not in female, 여성한테서는 안 그런데 남성한테서 이 불안감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주제를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1번 에너지 드링크는 여성보다 남성한테 더 해롭다. 맞아요? 이 글의 주제?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에너지 드링크는 해롭다가 주제예요. 뒤에서 남성보다 여성보다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한 스터디, 연구의 그냥 일부일 뿐이지 걔가 주제는 아닌 거야.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에너지 드링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another 체크해 놓으시고요. 뒤에도 뭐 똑같아. 대부터 females까지 묶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도 associated 정도 수동태 쓴 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 자리 한번 볼까? 라우야. 자, 너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접속사예요. 그치? 그럼 뒤에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 근데 뒤에 not depression 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쓸 거면 despite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얘는 지금 뭐야? It is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서 is은 뭐예요? anxiety요. 불안과 연관이 되거든. 그 불안이라는 게 우울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에도 나오긴 했는데 anxiety랑 depression 단어 한 번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과제 수행을 잘하게끔 만들어주거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카페인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네, 안 좋네 라는 거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간단한 글이었어요. 자, 주제 쓰세요 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 에너지 드링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라고 쓰실 수 있으세요. 에너지 드링크의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